플리통 오전에 준비되고 오후에 읽자. 예스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예스24. 영화 예매도 예스하세요. 책을 시작할 때 가제가 낭만 기타였는데 낭만이란 단어가 이제 별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어서 이 제목을 그냥 어떤 다른 후보군 없이 그냥 바로 제안을 했는데 저도 마음에 들었고 뭐 다 기발하다고 해서 네. 저는 진짜 제 노래 들으면서 썼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노래에 대한 글을 쓸 때는 진짜 이 노래를 듣고 왜냐하면 의외로 자기 노래 잘 안 들으니까 저도 이제 앨범을 내놓고 나서 뭐 공연할 때나 연주하면서 부르지 평소에는 제 노래를 들을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쓰니까 새삼 이제 다시 들어보면서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좀 계속 제가 이렇게 욕심을 냈거든요. 조금 만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그림을 그린다, 내가 뭐 조각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막 되게 막막하고, 근데 시 하면은 도전해볼만 하다라는 어떤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사를 쓰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시 좀 가르쳐 주시오 이러면은 시를 써 와야 내가 알려줄 거 아니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여준 건 없으세요? 네, 못 보여주겠어요. 창피해서. 살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연애할 때도 아무리 사랑해도 결코 이렇게 전부를 다 소유한다거나 전부를 다 안다거나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전부 소유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가끔은 슬프고 가끔은 화도 날 때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거를 이제 지나고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연애뿐만 아니라 뭐 사회생활 하는 부분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어떤 집단에서도 그렇고 엄마를 참 사랑은 하지만 좋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지. 그러니까 어떤 진짜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제가 거듭거듭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애 노래를 만들 때에도 물론 정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뭐 행복하다 이런 곡도 있긴 있지만 계속 만들게 되는 노래도 참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고 글 쓸 때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고 고독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요즘 진짜 이런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점점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나도 걷고 싶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이 안 걸은 길을 걷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뭔가 좀 더 내가 좀 더 나다운 삶을 사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커리어에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선택에 자부심도 느꼈었고 근데 그 점점 그런 선택이 나를 점점 더 이렇게 약간
고독한 쪽으로 몰고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언젠가부터 안 그랬는데, 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되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나이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되게 어떤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옛 식대로 선택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고독해질 것 같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쫄고 있는 거예요. 옛날엔 안 쫄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진짜 되게 하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건데 나는 뭐 결혼 안 하면 어때? 돈 많이 못 벌면 어때? 난 나야. 그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겁도 나고 막 이렇게 옛식대로의 선택이 점점 나를 좀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 것 같고 그걸 감당할 자신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해진 건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나이 먹은 건가? 뭐지? 고민 상담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상당한 자기 검열을 거쳐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 자체도 남의 고민을 많이 들어준 적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자님한테 이런 고민을 얘기할까? 그러면 내가 기자가 되어서 기자님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대답을 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대답까지 예상이 되는 그러니까 굳이 뭐 얘기해서 뭐하리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은 이제 그게 한계가 될 때는 그냥 무슨 얘기를 할지 알면서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내뱉고 이제 막 힘내 괜찮아 뭐 쩌쩌쩌쩌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안녕 그리고 뒤돌아서 집에 가는 길이 너무 괴롭죠. 괜히 얘기했네. 결론은 약간 이런 크리스마스 때 뭐 할지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어젠가 그제 알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고 내년 계획하고 있는 몇 컨셉의 앨범이 있는데 엄마 앨범도 있고요. 그런 것들 잘 계획해서 잘 또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